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세지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세지빵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반죽을 분할할 때 한 개 분할하고 둥글리게 하고, 한 개 분할하고 둥글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할할 때는요, 한 10개 내지 12개를 단위로 해서 분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된 것들을 다 둥글리게 한 다음에 다시 분할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중간중간에 스크래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세지를 감싸고 말 때 반죽을 밀대로 미는 것이 그 모양이 더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죽을 밀대로 밀어 핀 후 소세지를 감싸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균형감 있게 뭐 가위질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꽃 모양과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균형감 있는 모양이 될 수 있게끔 뭐 가위질이라든지 적절한 비틀림과 회전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이 토핑을 언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1차 발효 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분할부터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분할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래떡 모양으로 잘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60g씩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개 정도 분할이 되면 연이어서 두드리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분할 둥글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반죽을 밀고 소세지를 가운데 놓고 말기를 하고 난 후에 시험 강도까지 요구하는 모양 두 가지를 가위로 자르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놓고 말죠. 밀대로 우리가 반죽을 밀었기 때문에 이 가위질했을 때 균형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손으로 이제 가스를 빼다 보면 반죽이 이제 균일하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제가 이제 가위질 성형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남은 잎 잘라볼게요. 자르고 이렇게 모양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볼게요. 하나. 자,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총 8번 잘라봤습니다. 자, 자세히 잘 보십시오. 한 8번 자르면 균형미가 있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하나를 넣고 하나를 넣고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꽃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잘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요구하는 나뭇잎 모양, 꽃잎 모양 두 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두 판에 나누어서 6개 만들어서 패닝을 했죠. 자, 2차 발효시켜서 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판을 쓰는 요령이 중요해서 시연을 보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양파 쓰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반을 잘라요. 자, 그리고 그냥 길게 쳤으면은 나중에 올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다이스로 자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자연스럽게 다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다이스가 되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위로 가볍게 자, 나머지는 또 이 같은 요령으로 즐길 경우에는 안 쓸리면 무리하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만 껍질 벗겨서 자르시는 것이 손을 입히지 않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스로 잘라주십시오. 자, 약관을 이렇게 다이스 형태로 자른 다음에 준비된 마요네즈를 넣습니다. 자, 마요네즈 넣으시고 마요네즈에 양파를 버무려 주십시오. 자, 양파를 이렇게 잘 버무려 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핑물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용해서 올리도록 하죠. 소세지가 살짝 보이게 가운데만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소세지 빵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는요, 피자 치즈를 얹고 마요네즈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자 치즈를 얹겠습니다. 종이잘 주머니를 접어서 케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첩을 너무 위로 용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밑을 잘라주십시오. 자, 관장해 보시고.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첩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두 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